애주가 김병창 씨. 아빠 된 날에 기뻐서 술 한 잔한 게 잘못이야. 사진은 술 먹고 술 찍은 사진 같은데? 아 이거 정확하게 찍은 사진 같은데. 술 먹고 분 얼굴. 그러니까 분 얼굴에. 눈이 좀 괜찮으신데. 근데 아나운서들이 술을 많이 마시긴 마셔. 왜냐하면 이렇게 네. 중계 방송하시는 분들, 뉴스 맞아. 생방송하는 사람들이 긴장이 되니까 이제 끝나고 먹어야 되잖아요. 아. 긴장 끝나고 나면. 솔직히 네. 하시는 분들, 외과 의사들이 술을 많이 드시듯이. 근데 저는 술을 이제 예전에 많이 못 마셨는데 최근에는 이제 술을 안 마시면 세상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가끔씩 마셔요. 어. 자주 또 마시고. 가끔씩 자주는 자주 뭘까요? 자주. 예, 예. 아, 저희 집사람도 사업을 하는 터라 뭐 접대도 하고 이러는 사람이라 술 마시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시비를 걸거나 뭐 탓하지 않아요. 늦게 오면 늦게 오는 대로 뭐 그렇게 늘 관대한 편이었었는데 평생 제가 지금까지도 말 들으면서 술 마신 걸로 가끔 서운한 얘기하는 게 우리 큰 아이 출산했을 때 그래서 저도 이렇게 녹화 그날 이제 아침 방송을 녹화하는 날이었었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출산한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피디들이 빨리 잠깐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집사람 출산하는 것도 이렇게 옆에서 보고 그러고 이제 다시 와서 녹화하고 또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에 갈 좀 있다 보니까 뭐 친구들한테 뭐 아기 낳았다고 자랑도 하고 싶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녁에 친구들이 술 한 잔 먹어야 된다고 축하해야 된다고 당연한 일이지. 당연한 출산 날. 갔다 좀 병원 갔다 좀. 아니 이 병원에 갔던 거고. 출산했고. 또 저는 뭐 이제 시골 출신이라 아기 낳으면 그 축할 일이잖아요. 막 금줄도 치고 뭐 잔치지 그냥 동네에서 막 축하도 받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술 마시는 거 당연히 생각. 하고 친구들 모여서 뭐 축하받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한 4시 정도까지 간 거예요. 4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오후 4시인가? 노래 부르고 신나게 놀다가 이제 하여튼 집사람 그 병실에 들어갔는데 막 새벽 4시에 되게 서운해해서 나는 저는요. 아니 친구들 축하받고 와서 그런 건데 내가 여기 있어서 뭐 할 거냐고 지금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말이죠. 되게 서운해하는데 그때는 뭐 그렇게 나름대로 지나갔는데 지금도 기회만 있으면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생에 잘못 마신 술이 그날 우리 애 낳았을 때 내가 마신 술이었었구나. 여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뭘 해주길 바랐었다고. 집사람은 옆에서 이렇게 좀 뭐 같이 있었지 뭐. 그치. 말이야 뭐 했지. 아니 요즘은 우리 아들 보니까 며느리 산후조리원 갔을 때까지 아주 같이 있더라고요. 그치, 요즘 젊은 친구들은 거의 부부가 같이 있어요. 근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그런 게 조금 남자가 쪼잔하냐. 그런데 막 쫓아가면.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렇게 살아계신 게 참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시면 아 그때 내가 잘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시잖아요. 잘못했다라는. 네네. 지금 혹시 그런 기회가 생기면 나는 친구들을 버리고 난 아내한테 갈 것이다. 버리고. 뭐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친구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근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맞아요. 그래야 돼. 아마 그런 날이 또 올까? 그렇죠. 또 올까? 그런 아니 왜냐면 사실 지금 여기서는 네. 약간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데 인터뷰 때는 나는 변함없이 그런 게 사회생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 연사 강력하게 주장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지요라고 어떠세요? 세대가 지금 다 모여 있으니까 술 마시는 것도 내가 꼭 원해서만은 아니고 사회생활이다라고 주장을 여전히 하는 편이세요? 아 지금 다 잘못한? 네. 네. 저는 아니에요. 좀 술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으로 술은 비즈니스의 아주 중요한 툴이에요. 진짜? 네. 술을 마시지 않고 인간관계를 유지한다는 거는 우리 시대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밥만 먹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함선배나 저 정도 되면 후배들에게 술판을 마련해 줘야 될 때가 많아요. 있죠. 이게 이제 후배들도 위하고 챙기고 또 후배들이 술 사달라고 그런다고. 근데 남자가 술 사달라고 그랬을 때 핑계를 대면 꼭 술 사기 싫어서 돈이 아깝거나 이렇게 밥 사면 되잖아요. 아니야. 밥 사는 걸로 안 되는데. 좋아하니까 오케이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게 근데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근데 왜 또 나가서 뭐냐면 후배들하고 술을 먹어보면 중국 속담에도 있어요. 사람의 얼굴은 거울로 보지만 마음은 술로 본다는 거야. 술을 이렇게 애들 먹여보면 이 아이들 바닥에 나온다 이거죠 사람이. 아 얘는 좀 델썽부르구나 아니구나 얘는 좀 이기적이구나 이런 게 나타난다. 맞아. 술 먹는 사람들이
특징이 술에 관한 좋은 속담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술 한 잔인 심장병에 좋아. 막 이런 기사들 맨날. 와인 한 잔. 단톡방에 공유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즈니스로 하는 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연예인의 직업도 있지만 뭐 포토그래퍼의 사업도 있으니까 좀 이게 클라이언트라고 해가지고 좀 이렇게 좀 중요한 미팅 때 이게 대표님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다음날 되보면 형동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그날까지 계약서 그러면 찍는다 그러면 네 하고 생각해 보면 어저께 이렇게 술을 먹으면서 네 비즈니스가 이제 형성이 되더라고요. 음악도 술 먹으면 더 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도 아이디어 짤 때 맨정신보다는 술이 쳤을 때 더 잘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핑계가 아니야. 그래도 선생님이 술한 방울 못 먹는다고 너무 이렇게 그렇게 싫은데 지도 좋아서 먹는 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자는 얘기가 나는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 얘기이기도 하는 거야. 이게 맞습니다. 오늘 못 끼겠네요. 진짜 술이 안 드시니까. 술을 안 먹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술자리에는 옆에서 안 가는데 이게 저도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술을 잘했으면 나도 지금 건물에다 한 2개 정도를 더 샀을 텐데 생각을 아니죠. 그러니까 얘기 건물 2개만큼 날렸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했었어. 그 생각도 했었어. 왜 나는 술을 못 해가지고 회장님들이 가자 그러면 나는 왜 안 갔을까라 생각했는데 돌이켜 보고 지금 보니까 형님처럼 막 좋아져가 했던 케이스도 있지만 그 자리가 더 안 좋은 케이스가 더 많아요. 술을 어느 정도 절제해가지고 하는 건 괜찮은데 오바드가 케이스가 많고 결국은. 홍님에게 좀 데려와 봐봐. 진국이라는 걸 아는 거야. 그래서 내 지금은 느낀 게 뭐냐면 술을 안 먹은 게 나는 더 비즈니스하기 더 좋다. 술 먹고 실수하는 사람이 꼭 실수를 안 하니까. 그러면 최영근 씨는 술 자리도 안 가요? 술 자리도? 되도록이면 거의 한 90% 안 가요. 오케이, 그럼 우리 오늘 넷이서 술 한잔 하시죠. 오늘 안 오시는 거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 아니 근데 저는 술을 한 방울도 안 먹었지만 정년퇴직까지 했으며 뭐 특종 세계적인 특종 못해서 기사 쓰거나 인간관계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맞아. 물론 술을 좀 마셨으면 오빠들이 더 많이 늘어났을 수가 있겠지만 술을 좀 드셨으면 최초의 여기자 출신 사장을 하셨을 거예요. 안 하죠. 여기자 출신 사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만 너무 술에 관대해요. 근데 이거는 저는 남자들이 만들어낸 사업을 빌 게이츠가 술 많이 마셔서 잘 됐으며 스티브 잡스는 술 마셔가지고 그렇게 다 돼 있고 다 성공해. 대통령들 다 마찬가지인 거죠. 오히려 못 마시는 사람 더 많았어요. 근데 남자가 술 안 마시면 되게 남자들 세계에서 그거는 그러면 이제 남자들의 술 외에는 취미도 없고 취향도 없고 이야기할 거리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어떠세요? 이 화나 마담은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네, 술 좀 하시죠. 그러니까 저는 술을 좋아하잖아요. 네. 저는 사실은 연기가 아니고 진짜로. 네. 술집도 하잖아요, 운영. 남편이. 예, 선술집을 하는데 어릴 때 술 정말 많이 먹었거든요. 네. 개그맨 생활하면서도 술 진짜 많이 먹잖아요. 네. 근데 한 10년 이상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제가 뭐 억지로 그 자리에 나가서 막 사회생활 때문에 막 억지로 한 잔이라도 더 먹고 그랬다고 해서 그분들이 저한테 큰 도움을 줬나?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사람을 알아보고 진국이구나, 진짜 잘하는구나 이걸 보고 같이 되는 거지. 아니 안나 씨 술자리에서 술 취한 거 보고 재밌겠는데 저걸로 한번 해보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 코너가 술을 못 먹었을 때. 저희 어머니를 따라한 거예요. 안나 씨가 술을 경험해서 나온 게 아니고? 아니고요. 엄마가 보고? 네, 제가 20년간 엄마가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10년간 보고 자라온 어머니를 따라한 거였던 건데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인터뷰에 하면 그 한 2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기자님도 그걸 안 써요. 왜냐면, 엄마 보고 한 거라고 하면 그러니까 혹시나 엄마한테 누가 될까 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네요. 우리 엄마다. 네, 사실 술을 먹게 되면 단어 선택이 날카로워지던지 그리고 나도 예민해지니까 똑같은 말인데도 예민하게 듣게 돼요. 진짜 만사가 후배가 들어오면 그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렇게 술 마시고 난 다음에 이런 부부싸움? 왜 술 마시면 감정이 올라와서 조금만 말해도 이렇게 팡 하고 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얘기할게요. 너무 또 대표 사례로 또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라 그럴 건 없지만 아까 은경 씨 얘기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소한 말에 예민해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 내가 술을 못하니까 저도 지금 똑같거든요. 제가 술을 못하니까 술을 마시지 마라는 아니지만
12시까지만 들어와라. 이제 거기까지는 이제 오케이가 서로가 됐는데 들어와서 이렇게 하는 말이 뭐 아무것도 아니래도 당신은 뭐가 불만이야? 근데 이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나도 이게 말이 거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먹고 들어오면 그냥 자버리는 게 난데. 맞아, 그게 최고야. 근데 침대에서 자, 침대에서 자 했더니 그때가 새벽 한 3시쯤 됐는데 아우 괜찮아 괜찮아. 나 씻고 자야 돼. 이런 결벽증이 있어요. 꼭 씻어야 돼요. 뭐로 갔다 오면. 아 그냥 자 그랬는데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씻으러 간 사람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그래갖고 옆방으로 씻으러 갔는데 어머 정말 무슨 사고 난 거 아니야? 그러고 빨리 그 방으로 딱 갔더니 완전히 코 골고 자고 있는 거예요. 대자로 누워가지고 코를 막 골고 자서 내가 아 진짜 그때는 깨우면은 이제 내가 싸움이 될 것 같아. 그냥 피해고 자야 돼 하듯이 그냥 거기서 자든 말든 날부를 뒀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추우니까 또 이렇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술 먹는 부분도 하나의 사회생활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아 이거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아까 들으면서 그래서 아까 막 서른한테 여쭤본 게 지금 술스라이팅 하시는 거예요. 네? 술 가스라이팅 가볍게 재밌는 걸 여자친구랑 싸운 적 없으세요 술 먹고? 아 저는 많죠. 아니요. 그 여자친구가 많다라는 거예요. 누구 둘 다예요, 둘 다. 한번 예전에 집에서 이렇게 TV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들 전화 온 거야. 야 오늘 술 한잔 하자. 오케이 알았어 하고 이제 막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친구 전화 온 거예요. 뭐해 그래갖고 그냥 뭐 엄마한테 가려고 그냥 그랬어요. 저도 이제 술 먹으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엄마한테 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긴장하면 거짓말을 잘 못 하거든요. 막 이러는데 그 막 무슨 텔레비에서 막 김장하는 게 나오는 거야. 엄마 집 뭐야? 엄마 집 가서 엄마 우리 김장한다고 그래갖고 김장 도와주러 갈 거야. 했더니 그래? 그러면 같이 가자 그러지. 그러니까 엄마 그러면 자기 엄마 같이 갈게 그러는 거야. 도와주러 갖고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하고 전화 끊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알겠다고 했는데 그 전에 친구들하고 술 마시러 나갔죠. 그래서 이제 막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갑자기. 제가 그때 혼자 살 때였거든요. 그러면 이따가 올 거지? 이랬고 가야지 했더니 그럼 이따 집에 갈 놀러 갈게 집으로 갈게 이러는 거야. 알았어 끊었는데 김장도 안 했지 김치를 갖고 들어가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다 고민한 거 오케이 이러고 술자리 끝내고 그 다이소 있죠 다이소. 다이소 거기 가서 김장 그 큰 플라스틱 있잖아요. 그걸 샀어요. 그리고 마트를 돌아다니면서 그 외갓집 김치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싸가지고 한 통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데 술 냄새가 나면 안 되잖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그럼 오케이 편의점에서 그 맥주를 한 캔을 샀어요. 그래서 한 캔을 사서 이렇게 마시면 마시면 자연스러워. 엄마 집에서 김장 덮고 피곤해서 맥주 한잔 드는 설정. 그래갖고 이제 가니까 이제 이게 술 냄새가 왜 나? 그러고 아 갈증나서 한 캔 먹었어. 그러니까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거짓말 못하니까. 이 친구는 엄마 김치를 저 맛보고 싶다고. 근데 김치 왜 이렇게 익었어? 그러니까. 아니 우리 엄마가 김치를 잘 담근다고. 바로 발효가 돼. 야 바로 담겼는데 익었어. 김치 했으니까 막 헛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우리 엄마가 김치를 원래 좀 이렇게 겉절이를 해도 이건 푹 익혀서 이건 김치처럼 한다. 야 진짜 횡설수설이다. 그때부터 이상하잖아. 입이 눈치를 챘는데도 그래 그러니 김치를 이렇게 한 맛본다고 했는데 나한테 왜 거짓말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거짓말해 그랬더니 왜 거짓말해 그러는 거예요. 내가 뭘 거짓말해 그랬더니 여자친구를 듣는데 방구대를 꺼내는 거예요. 먹지 마시오. 엄마가 뭐 김치에 방구대 넣냐? 그래갖고 그때 걸려갖고 엄청 욕먹고 잘못했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 그러니까 멀리 보고 요 앞만 보고 계속. 술 취하면 그래. 거짓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보이는 대로. 남자분들은 왜 자꾸 그렇게 핑계를 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엄마, 사실 싫으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혼나잖아요. 사실대로 말하면 못 나가잖아요. 못 나가. 아, 못 나가요? 못 나가죠.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럼 평소에 화를 내니까 그렇지. 연애하는데 그것도 못 나가면 그런 어떻게 며느리가 되냐고. 나왔다. 나왔구나. 하지 마. 안돼. 그래 하지 마. 나와. 편집해. 나 진짜 그래. 알 수가 없네. 아들 혼사 길 또 힘들겠네. 제발. 아니 어머니는 그 아버지랑 시아버지랑 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는
저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안 대봤고 아직까지 대본 적 없고 저희 남편도 별로 술을 안 마셔요. 근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예술이에요. 끼마다 예술, 한 병. 예술. 예술. 술만 하면 내구나. 술이 뛰어나신 분이야. 지금은 내가 대장금이에요. 대장금이라 뭐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 시절에는 술을 잡수고 해장국 같은 거 그냥 가서 사 먹으면 될 텐데 나보고 미역국을 끓이래. 미역이 보통 이렇게 빨래판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시댁에서 아무리 찾아도 미역은 없어. 그래서 미역 없는데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싱크대에서 했는데 야구공 친척같이 생긴 애 동그란 애를 어디서 구해서 주시더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난 그게 우리 형님네 애 장난감인 줄 알았어. 처음에 이게 미역이래. 그래서 슈퍼로 갔어. 집에 전화해도 안 받아 엄마가. 그래서 아줌마 미역국 어떻게 끓여요? 그랬더니 미역을 일단 물에 담그래. 그래서 담갔다가 이제 조금 있다가 빡빡 빠르래. 그래서 어디다 빨아요? 이렇게 가래. 그래서 빨았다고 이제 왔어. 벌써 재밌다. 왔는데 이게 요만하니까 이렇게 국대적 같은 데 넣어보니까 쌀그릇 같은 데서 넣어도 되겠어. 그 봉지 거를 딱 넣었어요. 아, 봉지 다를? 다 넣었다. 일곱, 여덟 개 돼. 처음에 싱크대 앞에다가 그 쌀그릇에 넣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저거 어떻게 됐나 그러는데 그게 이제 개수대 난리가 났어. 어? 그래서 이제 놀래서 이 쌀그릇 갖고 안 되려서 수도권 앞에 그러니까 이만한 바켓스 있잖아. 옛날에는 수도 앞에 바켓스 바가지랑 있잖아. 그래서 그거 버리고 이제 그걸 갔는데 그게 개수대 잘 들어가지도 않고 이제 거기다 미역. 큰일 났어요. 이제는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 미역국을 끓일 냄비가 이 집에는 없어. 그걸 다 끓여. 어떡해. 근데 이제 또 들어오면 이제 또 인데 들어오셨어요. 이제 가정교육이 해봤자 엄마 아빠 나 세 식구였는데 가정교육이 이번에는 아빠도 들어가.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더니 니네 아빠는 산부인과 의사가 미역국도 안 가르치냐. 아니 산부인과 의사가 미역국을 어떻게 가르쳐. 산부인과 딸이면 미역국을 끓이려는 법이 어딨냐고. 근데 저희가 병원 위에가 살림집이에요. 나는 평생을 학교 다녔습니다. 올라가면서 미역국 냄새하고 참기름 냄새 학을 씹은 사람이라 백성연 났을 때 저 미역국 안 먹었어. 그냥 병원에서 특별식으로 해서 돈가스 오므라이스 먹었어. 야, 미역국 안 먹은 사람이야. 오, 괜찮다. 엄마 이제 죽은 우리 아빠까지 다 나오는 거야. 이제 산부인과 딸 미역국을 못 끓인다고. 그래서 끓였어요. 많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뭐 대한민국은 다 먹고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이게 무슨 뭐 반찬 나물 같으면 남의 집도 나눠주신다. 이 많은 미역에. 끓는 미역을. 물에 불었잖아 또. 내 말이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러니까요. 아, 나 그렇게 살았어. 지금 같으면 진짜 장금이라면 척척 해줄 텐데. 아 장금이 맞습니까? 아, 네. 예. 잘하시는구나.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